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리치멤버스에서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에 있는 물건이고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용도는 전이고 감정가는 1억 7천만 원이 넘는데 최저가가 5,8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감정가 대비 몇 프로예요? 34%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11월 7일이었고요. 얼마에 낙찰이 됐어요? 7,223만 7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42%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주의사항을 보니까 빨간색으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적혀 있죠. 이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경매 공매 초보분들은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조교와 함께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별로 무섭지 않겠죠. 법정지상권, 또 토지만 입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도 필요하고, 입찰 외 토지가 나왔는데 토지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입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가는 평당 150만원이었는데 낙찰가는 평당 63만원에 받은 물건입니다. 빨간 딱지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이 물건은 투데이 리치니 이미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거고요. 투데이 리치님은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업을 많이 해오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아파트 또 타운하우스를 짓고 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제주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추천해서 바로 낙찰을 받은 거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쓴 부동산 경매의 기술,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실전 부동산 경매 책 중에서 한 권 구매 후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 라이브 체인징에 가입해서 책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스피드 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공매할 때 필수죠. 자, 소재지 감정 요약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되고요. 몇 명이 입찰을 했어요? 3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요, 저희 수강생 분들 세 분이 공동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매각가는 7,223만 7천원, 42.26%에 낙찰 받았죠. 요즘은 일반 물건으로 아파트, 빌라, 토지 투자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시기예요. 지금은 경매, 공매로 낙찰받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싸게 낙찰받으면, 그리고 시세 파악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요,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손해는 왜 봐요? 시세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특수권리 분석 한번 볼게요. 법정지상권, 해당 유료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요약된 정보입니다. 토지만을 매각하는 임의경매 사건인데 감정평가서를 보면 동소지상의 입찰외 신축 공사 중인 건물이 있네요. 근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고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신축 중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해당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황 사진을 감안했을 때 현재 바닥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등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겸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하겠죠. 그래서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정확하게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확실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크게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2층 건물의 1층 골조만 마무리가 된 상태라 지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고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붕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참고사항, 지목이 전이나 실제는 대지고요.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족 슬래브 지붕 단독주택이 있고 또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또 이 물건은 전용허가는 이루어졌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통과를 못하면 농지증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낙찰받고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찰하기 전에 최소 2주 전에 농지증을 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농지증이 나오면 입찰을 하면 되고요. 농지증이 안 나오면 입찰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거의 안 내어주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그럼 안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미리 신청해서 농지증 받고 입찰을 꼭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농지에 입찰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해당 사진 모습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다가 멈춰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본 모습이고요. 네, 또 멀리서 찍은 모습입니다. 공사가 이렇게 멈춰있으니까 굉장히 흉측하죠. 빨리 누군가가 이것들을 해결을 해서 철거를 하든 다시 공사를 하든 멋진 건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는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정리된 것들을 볼게요. 입지나 접근성, 학교, 구좌 중앙
중앙초 4차로 2분, 김영중 4차로 7분. 하나로마트가 2.5km에 있고요. 병의원은 조금 머네요. 6.2km. 하지만 뭐 10분이면 갑니다. 또 뭐 관공서라든지 관광지 이런 것들을 낙찰자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물건지 위치인데요. 초등학교와 월정리 해수욕장 또 코난 비치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요. 제주도는 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5분 10분 내로 웬만한 곳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칠학지구와 인접한 토지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집 지을 곳이 정말 부족한 곳입니다. 아 정말 보기 안 좋죠. 이 땅 매입하고 건물 지으려고 했던 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누군가 이런 물건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공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매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네, 나름 크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다가 안타깝게도 경매로 모두 넘어간 상황입니다. 1층에서는 바다뷰가 안 나오지만은 만약에 건물을 완성해서 2층에서 뷰를 본다고 하면 바닷가도 보이는 뷰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바닷가예요. 자, 보면 지적상 도로라든지 현황 도로 조건, 도로 전면 길이, 전기는 전봇대, 상수도, 옆집 상수도, 오수관 있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해당 토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도 리치멤버스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같이 해결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건축 가능한 곳이다. 해당 토지 옆 도로에 우수 오수관로 매립되어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당 토지 옆 도로에 상수도 배관이 또 인입되어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해당 물건의 장점과 단점, 뭐 장점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월정 해수욕장과 코난비치 5분 거리고요. 1km 내에 초등학교, 한 달 살이 혹은 1년 살이 가능한 물건으로 탈바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주도에서 두 개의 물건 단기 임대와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제주도 관광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특색 있고 감성 있는 곳 위주로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감성 있게 특별하게 만들면 되죠. 아무리 제주도 여행업이 침체라고 하더라도 될 곳들은 다 됩니다. 될 곳들의 장점들을 취합해서 또 이런 건물에 녹여내도 되는 거죠. 또 장점은 제2공항 소음지에서 벗어남. 제2공항이 생기면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 공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음이나 그런 것들은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단점은 법정지상권 관련된 이슈가 있죠. 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온전한 땅으로 만들어서 매입을 해도 되고요. 땅에 우리가 다시 멋진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해도 되고요. 땅만 싸게 사면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 제주도에 내려가서 투데이 리치님과 함께 현장에서 영상들을 찍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결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수익을 얻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